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읽기는 18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제가 또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안에 있으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서로 인사하고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뭐라고 이렇게 축복하냐면은 우리가 성전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네, 우리가 성전입니다. 네, 성전이요, 성전. 네. 오늘 그 요한복음 2장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표적의 책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표적의 표적 책 중에 일곱 개의 표적 중에 두 번째 표적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성전 척결 사건이라고 제가 적어봤습니다. 예, 그걸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하고 또 전할 말씀 어떻게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다 이제 말씀은 연구가 되는데 제목 붙이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건을 두고 어떤 학자들은 청결 사건, cleansing temple이라고 해갖고요, 성결 청결 사건,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성전 척결 또는 성전 파괴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둘 사이에서 저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참 고민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성전 척결 사건이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이유를 좀 설명드릴 건데요. 아마 이 설교 말씀을 같이 다 나누고 나면은 왜 성전 척결 사건이라고 제목을 붙였나 여러분 이해하실 것 같은데, 먼저는 오늘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 이 성전을 헐라 할 때 이 헐라 있죠? 이게 바로 성전을 파괴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맥락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 물건 바꾸는 사람들을 이렇게 막 뒤집어 엎으시면서 일종의 청결 작업을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이셔가지고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성전 청결 사건이 아닌 성전 척결 사건, 척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깨끗이 없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똑같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가나의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 가운데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그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성전에서 장사하고 팔고 하는 사람들을 그걸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얘기 하신 것. 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은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인해가지고 이 성전 척결 사건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부터 51절을 또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5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면서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가시고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그 다음에 나오는 일곱 개의 표적이 그것을 보여준다라고 여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주 큰 일을 행하시겠다, 큰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다, 하늘이 열리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크고 하늘이 열리는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었냐? 지난번에 보았던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집에 흥이 다 깨졌는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옛날 그 예전보다도 훨씬 더 흥겨워진 그 예전보다도 훨씬 더 기쁨과 풍요와 또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되찾은 그 모습을 선사해 주신 그 사건을 제가 지난 시간에 보았고요. 오늘은 두 번째 표적인데요. 본문 말씀에 보시면 강도들의 소굴같이 되어진 성전 있지 않습니까? 그 기능을 잃어버린 그 성전.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 성전을 새로 만드시겠다라고 하신 것. 예. 그 새로 만드신 그 성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다라고 하는 것. 예.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척결 사건의 이야기를 지난번과 같이 배경부터 해가지고요.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해를 바로잡으시는 그 대화, 또 그리고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렇게 한절 한절씩 살펴보면서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2절부터 13절을 보시면은 시간과 또 그다음에 장소를 알려주는 클루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 후에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후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혼인잔치 가운데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그 사건 이후에겠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신과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을 대동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예,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십니다. 이 가버나움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고향입니다. 베드로의 고향도 거기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곳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머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언급을 더 하세요. 줄로 쳤는데요. 뭐라고 언급하냐면은 거기에 여느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가나에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동해 오셨는데 이 가버나움에서 오래 있던 게 아니라 며칠밖에 머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상황이 전환이 됩니다. 어떤 상황이 전환되냐면은 13절을 보시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절기적으로 볼 때에 유월절이 가까이 온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성전에서.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궁금한 궁금증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사건을 성결 첫교 사건이라고 이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와 똑같은 사건이 또 나오죠,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건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냐면은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이 성전 정화시키는 그 사건이 앞부분에 안 나오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그 일주일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여리고성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자마자 이 일을 하신 그 사건이 나옵니다. 예. 그때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헐라 그럼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언급은 안 하시고요. 무엇을 강조하시냐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 그 내용을 강조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건들은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청결하셨는데 이 청결하신 목적이 뭐냐면 성전을 파괴하시려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을 파괴해서 없애시고 새로운 성전을 만드시기 위한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그 표적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오늘 제목을 성전 척결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또 그렇게 붙이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그래서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여러 번 이런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을 하셨는가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원래 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얼마 전에 하신 것인데 요한복음은 요한이 시간 순서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하는 게 아니고 내용상으로 전개하기 때문에 그 옛날에 있었던 그러니까 다음에 있을 멀리 그 있었던 것을 기록할 때는 앞으로 당겨와가지고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역사적 사실을 좀 비교해서 보면은 적어도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해 하신 이 사건 있죠. 적어도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두 번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본절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20절 말씀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보시면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청결하고 있을 때 묻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금 만들어가지고 지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헤롯 성전인데요. 헤롯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한 게 BC 20년입니다. 그러면 BC 20년부터 46년이면은 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시간이 언제입니까? AD 26년이 되겠죠? AD 26년. 그러면은 AD 26년 때 예수님의 나이가 얼마인가를 좀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역사상으로 이렇게 약간 그 뭐라고 할까요? 연도에 약간 착오가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연도가 BC 4세기경입니다. 아, BC 4년경입니다. 4년. 4년 또는 5년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4년을 많이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BC 4년에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지금이 AD 26년이면은 지금이 예수님이 나이가 언제가 되죠? 네, 30세, 30살이 되시죠. 막 공생애를 시작하실 그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 공사역 뒷부분이라고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초기 사역,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긴 초기에 이 사건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줄침표 제가 요한복음 2장 12절 말씀에 줄을 그어서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슬라이드 3을 좀 보여주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원래 쓰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요한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는데 유월절이 다가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요. 굳이 그 뒤에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시간적인 클로 있죠. 시간을 알려주는 얼마 정도 있었다라고 하는 걸 시간을 알려주는 것을 굳이 거기다 넣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요한이 원래 시간과 관련해가지고 시간적인 배열로 이 복음서를 쓰고 있지는 않지만은 유독히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것을 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있다가 가버나움에 오셔서 거기에 며칠 안 계셨다가 유월절이 와서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갔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시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시간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시간적인 순서로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기가 예수님께서 사역의 초기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청결시켜 하신 깨끗케 하시고 그것을 성결 첫결과 연결시킨 이 사건이 예수님 초기 사역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론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사실인데 제가 좀 복잡하게 어떻게 보면 조금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 정화시킨 것이 두 번이든 아니면 한 번이든 또 여러 번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횟수가 중요하지 않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 첫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이것이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표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런 언급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언급한 게 아닌데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잡히시죠. 잡혔을 때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 말은 뭐냐면은 성전을 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모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소에 내가 성전을 헐겠다 그리고 다시 새로 짓겠다 얘기하실 말씀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와서 여기서 지금 어떻게 보면 거짓 증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0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조롱하면서 얘기할 때도 예수님을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 하는 자여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있을 때 당시의 유대인들 또 그 예수님 주변 가운데서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예수님을 따르든 아니면 따르지 않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헌다고 하더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진다고 하더라, 그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퍼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여러 번 강조하시고 여러 번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고 강조하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표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여보 시간과 관련된 내용들 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유월절인데요.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인지 잘 아실 겁니다.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죠. 출애굽했을 때에 마지막 재앙이 있을 때에 장자들이 다 죽는 그런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은 하나님의 그 재앙이 넘어간다. 그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 가운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을 얻는 그 모든 내용들이 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모형들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제사제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에 있어서 피를 흘리게 하는 것, 어린 양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당시까지 계속 그렇게 해서 기념해오고 또 그리고 가르쳐지고 그렇게 보아온 바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그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면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이 절기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어린 양을 바치면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유월절이 예수님 공생애 사역의 첫 그 해에 지금 지켜지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 가운데 제사를 드리겠죠. 그때 어린 양을 잡겠죠. 그죠? 그리고 그 제사가 어디서 드려집니까? 성전에서 드려지죠. 그리고 그 성전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계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예표했던 유월절과 유월절 제사와 그것이 드려진 성전 그 안에 그 모형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함께 계심으로 무엇을 하시냐? 옛 모형은 파괴가 되고 새로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를 대체한다라고 하는 그 사건,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성전 첫결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의 이제 핵심인데요.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성전이 기능에 가지고 있었던 그 역할과 기능을 이제는 그게 모형이기 때문에, 그게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제 실체로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체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바로 성전 첫결 사건인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시간적인 공간적인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상황적인 좀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2장 14절을 보시면요. 여기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성전 안에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성전 건물이 아니고요. 원문의 뜻은 성전뜰입니다. 성전뜰에서 거기 누가 있습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거기 있었을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또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왜 성전뜰 안에 있었을까를 좀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상황적인 그런 배경인데요. 먼저 성전뜰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왜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요아킴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가 조사를 했어요. 역사적인 사료를 조사해 봤더니 이때 당시에 유월절이 되면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는 남자의 수만 한 13만 명이 됐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만 명이나 되는 남자들, 거기다 여자 그다음에 어린이들까지 다 합치면은 뭐 한 100만 명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그래 추정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이 사람들이 어린 양을 잡는데, 그 어린 양을 잡는 마리수가 얼마나 됐을까라고 했을 때 한 25만 마리의 양을 잡았을 거라고 그래 추정을 합니다. 엄청난 양이죠? 그래서 그 25만 마리의 양을 끊임없이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이 성전 지역에는 뭐가 있었냐면 양문이라고 하는 것, 양의 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뭐냐면은 이 제사 드리는 양이 이렇게 통과하는 데입니다. 이렇게 거의 뭐 그 기계식으로 컨베이어 벨트 이렇게 통과하듯이 양은 양대로 쭉쭉쭉쭉 가고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자동대로 가가지고 거의 막 오토매틱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유월절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그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까운 데서만 온 것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 사람들은 다 와서 제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각처에서 오겠죠. 오다 보면은 처음에 자기가 갖고 왔을 때 그 재물은 실하고 또 상처도 없는 그런 좋은 가축이었을 거예요. 양이었을 거예요. 근데 오다 보면은 살도 빠지고 상처도 입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 드릴 때 보면은 제사 드리기 합당하지 않는 재물이다라고 해서 불합격 판정 되는 경우가 일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때 당시에 그 재물의 상태를 이렇게 점검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그 일을 했는데요. 이 제사장 그룹이 담합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퇴짜를 주는 거예요. 괜찮은 데서 퇴짜 주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온 양들이나 소를 딱 갖다 놓고 그것을 돈 주고 사게끔. 근데 살 때 훨씬 더 돈, 이문을 더 많이 이렇게 마진을 더 많이 두어가지고 팔게끔 하는 그런 형태의 잘못들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그 제사장들의 통제 가운데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통탄하셨겠어요. 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또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왜 또 돈을 바꿔야 됐는가라는 점을 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죠. 로마 또 그리고 또 그리스 문화 세계였기 때문에 화폐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주로 쓰던 화폐가 뭐냐면은 로마 화폐하고 그리스 화폐입니다. 예. 데나리온 같은 거는 로마 화폐거든요. 근데 문화 같은 거는 그리스 화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신들 고유의 또 화폐가 있었어요. 그 화폐를 주조하도록 허락해 줬어요. 그게 이제 세겔인데요. 은화입니다. 근데 보통 생활할 때는 로마 화폐나 아니면은 그리스 화폐를 가지고 이 물건을 사고 팔아요. 그리고 항상 갖고 있는 게 그냥 로마 화폐나 아니면 그리스 화폐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올 때 들어올 때 그들은 성전세를 내야 됐어요. 그 내라고 한 구절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그리고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드리라고 그렇게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이들이 제사 드리러 올 때 그때 받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가지고 있는 돈이 대부분 다 그 로마 화폐고 그리스 화폐잖아요. 그리고 성전세는 그 로마나 그리스 화폐를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화폐에는 황제의 상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낼 수가 없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은화 있죠. 세계는 다 어디로 모이겠습니까? 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으로 다 모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관리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것을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은 다 거기 그 이 사내들인이 통제하고 있는 그 환전소로 다 몰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세계의 은화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온 돈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 성전세를 내잖아요. 근데 환전을 할 때 이 사내들인 그 공예 그 어떤 그 관리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마진 그 뭐랄까요? 그거를 그런 거 뭐라 합니까? 피. 예. 피로 50%를 더 내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래 그 교환되는 그 환율보다도 50%를 더 받아 가지고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부를 그들이 챙길 수 있겠죠. 그래서 제사장이나 산헤드린의 어떤 그 공회원이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이를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 그랬던 거예요. 이 부분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상황적인 배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원래 성전, 하나님께서 성전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우리의 죄가 회복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화목된 관계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정말 아름답고 좋은 그런 하나님과 교제의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돈벌이와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바꿔서 환전을 하게 하고 짐승을 팔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놨던 그 상황들, 다시 말하면은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아니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정황적인 상황에서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아주 멋있게 성전이 지어졌지만은 그 성전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종교지도자들이 막는, 가로막는 그런 일들이 일삼아졌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가슴 통탄해하시고 분개하신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 다음 사건입니다.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5절부터 17절을 보시면은 거기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정말 분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드세요. 그 채찍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양들, 팔고 있는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 엎으시고요. 그 상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안에 있는 의분을 담아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저는 굉장히 점잖게 표현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르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다른 그 예수님께서 후반부에 하셨던 청결사경 가운데서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제 기능을 잃어버린 성전을 보시면서 그 안에서 의분이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오시면서 했던 행위입니다. 예. 채찍 만들어가지고 막 쫓고요, 뒤집어 엎고, 예, 소리를 지르신 것이죠. 예. 어떻게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와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냥 점잖게 그냥 얘기하시지 말로 하시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그 분노 있죠, 하나님의 그 통분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채찍을 만들어서 뒤집어 엎으시고 화내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제 기능을 잃어버린 그 성전을 보시면서 분노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깊은 수고 끝에, 그리고 계획 끝에 만들어주신, 사랑으로 만들어주신 그 성전이거든요. 그 성전에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분통이 터지신 거죠. 다 뒤집어 엎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의 타락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 잘 아시죠? 여러분, 면죄부를 만들어서 파는 거. 예. 만약에 나의 가족이 죽었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다, 그러면은 지금 면죄부를 파는데 그걸 사면은 그 가족의 죄가 사해진다 라고 하면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리고요, 성상숭배가 굉장히 많이 저거 있죠. 지금도 로마 가톨릭 교회 보면은 그 아이콘, 성상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팔아요, 다 이렇게. 팔고, 다 사게 하고, 심지어는 물까지도 팔죠, 이렇게. 예, 그런 것들. 성물들을 팔고, 그렇습니다. 뭐 그 자체로 좀 이렇게 자기 경건을 이렇게 좀 이렇게 돈독하게 한다는 차원에서는 괜찮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면죄부나 성상이나 성물들을 가지고 장사를 한 거거든요. 그걸로 엄청난 부를 축적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부패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타락하는 그런 양상, 그 양상을 보였던 것이 종교개혁 시대인데요. 그것을 개혁하고자 나왔던 교회가 개혁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개혁교회의 전통을 잊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개혁교회를 가지고 가는 우리들조차도요,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원래 그 기능을 하라고 했는데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든 성전이 우리잖아요. 그러면은 새롭게 만들어진 그 성전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우리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은 그 목적, 그것을, 그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성전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의 관심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크게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교회의 어떤 산업. 요즘 보면은 여러분 그 기독교 산업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한 20, 30년 전만 해도 기독교가 산업이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근데 한국에 있는 교회, 한국 교회가 이제는 기독교가 산업이 됐어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되어지는 여러 종교적인 그런 활동들을 다 그 어떤 뭐 물건 파는 것과 연결시켜가지고 막 하고 있습니다. 뭐 명분은 좋아요. 하지만은 주객이 전도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의분을 사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영락교회로 모여서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전으로서 교회로서의 어떤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을 텐데 그 모습보다도 외형이나 형식이나 아니면은 우리의 부르 아니면은 우리의 어떤 그 권력 또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그런 부분들을 도전한 부분이라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는 이제 표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18절부터 21절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데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 안에서 성전을 뒤집어 엎고 그다음에 막 내쫓고 그러니까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하는가? 그 권한을 하는 증거를 보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대답하다라고 할 때 이 대답하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대든다, 대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점잖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대들듯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도 똑같이 대답하여 이르되, 똑같은 거예요. 대항해서 또 그리고 그다음에 대들면서 하니까 예수님도 밝게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대들면서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기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라고 하신 거는 이때 당시에 성전을 보여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나오스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한 단어는 뭐냐면은 이 성전 건물뿐만 아니라 성전뜰 그리고 감난산까지 포함된 전체의 그 외형적인 성전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또 그리고 한편은 또 무슨 단어가 있냐면은 그 성전 건물 자체 있죠. 그 성전 건물 자체를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전 건물 자체를 표현하는 단어가 나오스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했을 때 쓰신 단어가 나오스예요. 너희가 나오스를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헐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파괴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일으키라라고 하는 이 동사가 뭐냐면은 누구의 힘을 빌어서 일으킨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일으킨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으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짓겠다 하신 얘기를 하신 거죠. 너희가 성전을 파괴하면은 내가 사흘 동안에 새 성전을 부활시키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이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왜 이 일을 하는지 정확한 그 의도를 얘기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구약의 성전, 예수님 당시 유대인이 활동했던 그 성전은 이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을 허물고 파괴하고 그렇기 때문에 척결이죠. 옛 성전은 척결하고 이제 새로운 성전을 만들겠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의해서.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성전을 만들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새 성전이 누구냐면은 바로 교회인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거를 아셔야 돼요. 교회인 성전, 우리는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된 성전이고요. 또 그리고 그 새롭게 창조된 성전이 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옛 성전이 그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당시에
그 기능이 잘못된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통탄하셨잖아요. 그런데 새롭게 창조한, 새롭게 만든 성전인 교회가 만일 비슷하게 아니면 똑같이 그렇게 기능을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이 어떠실까를 우리가 좀 헤아려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해 봐야죠. 나는 또는 우리는, 우리 영락교회는 새롭게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된 성전으로서 그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붙잡으면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재창조된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 재창조된 성전의 기능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성전이라는 곳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잖아요.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실체화되는 것이고 그게 거룩한 성전, 새로워진 성전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되고 있고 또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애쓰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 부분 말씀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론 부분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22절부터 25절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이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보여주실 때는 몰랐어요. 몰랐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깨닫게 된 겁니다. 뒤에 깨닫게 된 겁니다. 근데 깨닫게 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믿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믿었다. 믿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그 표적이 보여주신 그 예수께 자기의 인격을 드렸다. 자기의 인격을 던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요, 당시에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계셨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어떻게 했다? 믿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믿었다.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표적을 보고 깨닫고 믿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적용해 봐야죠. 나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 척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금 리바이벌 하시고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그 복음, 예수님께서 성전 척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그 복음을 나는 정말 믿는가? 그리고 거기에 내 인생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요, 24절과 25절에 좀 특이한 말씀을 하세요. 보세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렇게 이게 참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잘 안 가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조금 이렇게 앞과 뒤를 좀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분명해집니다. 그건 뭐냐면은 여기 본 제자들과요, 그 다음에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표적 있죠. 그 표적을 증거 삼아서 믿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전한 그 표적 있죠. 보여주신 표적은 사람이 증거해서, 증명해서 진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표적은 예수님 그 자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그것 때문에 그것은 진리이고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덧붙여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이었어 라고 얘기 안 해도 그것은 진리이고요. 그리고 진리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을 다 아세요. 우리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내면을 아세요. 우리 속사람 가운데 우리가 믿고 있는지 믿지 않는지를 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는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잖아요. 우리는 서로의 속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신다고 얘기하세요. 그 예수님께서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을 아신다니까요. 참으로 엄중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속을 밝히 아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나는 진정한 성전으로서, 새롭게 된 성전으로서 참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참된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잘 따져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표적을 주신 거, 보여주신 것은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바라기는 오늘 그 성전 척결 사건의 그 표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를 새로운 성전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 새로운 성전 만들어주셨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전 척교 사건을 통하여서 과거에 제 기능을 못했던 그 유대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파괴하시고 척결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 성전으로서 저희들을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을 아시는 분 주님 우리의 내면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속에서 무슨 믿음이 있고 무슨 생각이 있고 또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밝히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아십니다. 하나님 그 분명히 아시는 주님 앞에서 저희가 진실되게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그 우리 속사람을 아시고 우리 속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